포정동에 있는 뺑드 빼빠라는 곳입니다. 발음이 아주 어렵죠? 첨가제나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고 유기농계 작품으로 고기 및 통밀을 사용합니다. 음식감빵 시적인 호밀빵? 네, 호밀 50% 들어가요. 호밀 50%, 유기농물 50%. 르방방에 또 큼지막하네. 통밀감빵 오렌지랑 호두랑 오렌지 들어있나 여기? 섹시 크랜베리. 오, 여기 진짜 맛있게 생겼네. 아, 먹고 놀지마가 아니라 먹고 놀라지마. 여기 호밀 40%, 유기농물 60%, 무화과 호두. 순진한 치아보다 순진한 치아보다 식은 치즈 치아보다 호박감빵 이건 뭐지? 펌퍼니클? 야, 이게 진짜 이거 건강하게 보이네. 이거 크랜베리 스펠트. 야, 이 빵이 좀 특이하네. 스펠트 빵. 아니, 오로지 바게트는 뭐예요? 그냥 일반이라고 50%. 아, 그래요? 이름이 왜 오로지 바게트? 긴 르방 바게트. 여기 처음 온 사람은 뭘 먹어봐야 돼? 저쪽이 버터나 우유 계란 설탕이 예. 안 들어간 빵들이거든요. 예, 예, 예. 애플파이 같은 거는 저희 잘 나가는 거죠. 애플파이요? 네, 애플파이 저희 직접 사과랑. 아, 직접 사과를 갈아서요? 아니, 졸여서. 아, 졸여서? 네, 이스트 안 넣으면 뭘로 만들어요?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정을 만들어서 반도정으로 발효를 시켜요. 그 다음에 뭐예요? 설탕까지. 예, 요거는 좀 담백해요. 약간 시큼해요. 요게 제일. 아, 그게 맛있겠네. 사우더빵. 누룽지하고 이거하고 맛은? 그 누룽지는 통밀, 호밀, 일반 네.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면서 네. 더 구수하고 얘는 네. 호밀 맛이 있고 일반이 시큼. 근데 그건 시큼하다 이거죠? 예, 이건 좀 많이 시큼해요.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. 예. 뺑드 빼빠. 약간 직역이 아빠의 빵인데 아빠가 만들어준 빵으로. 저 안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에요? 아니요, 저희 셰프님이세요. 사장님이 따로 계세요? 네. 아니, 사장님 같이 적극적으로 판매하시네? 저요? 네. 주인 의식을 가지신 직원인 것 같아요. 이게 유명한 누룽지 깜빵인데 안에는 푹신푹신하네요.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이건. 구멍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순진한 치아바타. 아, 치아바타 치고는 구멍이 별로 안 뚫렸네 이거. 치아바타가 아닌데 치아바타라고 믿어라 이런 뜻이야? 순진한? 이건 크랜베리. 크랜베리는 일단 뜨겁고 안에는 촉촉하고 겉은 잘 닿고 모양은 아주 좋은데요. 맛은 그닥 놀라운 맛은 아니네요. 이것은 빵집 이름 특이하고 각 빵의 이름도 특이하고 신선한 느낌은 있는데 빵 맛이 엄청 특이하거나 큰 감동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굳이 네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. 이건 좀 약간 실망인데? 어제 그 빵을 오늘 가져갔잖아요.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빵, 그 무슈뱅상? 호밀빵. 계속 생각이 나더라. 아, 집에. 그 정도야? 너무 스푼하고 맛있어가지고. 어떤 점에서? 호밀빵. 말로 표현할 수 없어. 그냥 소리 다. 새콤하고. 계속 입맛이 당겨? 계속 집어먹게 되는 게 있어. 무슈뱅상? 그냥 처음 맛은 비슷하거든. 다 비슷해. 그냥 그냥 괜찮다 맛있다 이런데 그냥 맛만 보고 안 먹는 빵이 있고 맛보고 계속 자연스럽게 계속 먹는 빵이 있어. 시식하여 가진 빵 중에서 남는 빵이 있고 다 먹는 빵이 있지. 그게 지금 무슈뱅상하고 호밀 20% 들어간 거는 그거는 뒷맛도 너무 깔끔하고 괜찮아. 뒷맛이 굉장히 남아. 풍미가 남아가지고 그런 거지. 딱 보면 맞아, 비슷한데. 가지고 딱 오잖아? 그럼 남는 게 있고, 계속 먹고 다, 솔드 아웃. 우리가 다 해치우는 게 있어. 이게 빵 맛이 깊이가 다르다는 거지. 그렇지. 비슷하고 다 먹을만해. 근데,
진짜로 내가 진짜로 먹느냐 소비자로서 맛만 보고 마느냐 계속 손이 가느냐 자꾸 당기냐 입맛이 그건 다른 문제라 이거지 다른 문제인 것 같아.